지놀이! 지놀이! 뭐랑 브이로그 뭐로 게임이 Good morning. Long time no see, right? 이번에 짜파리가 저희 그 뉴스에 나온 거 아시죠? 연기를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네, 연기 잘해줬으니까 뭐 뽀뽀해줄게. 눈이 짝짝이가 됐어, 짝짝이가. 상남자 스킨 바를 때 어떻게 바르는지 알아요? 예? 아까 이타치 나 카카시 카모이! 아마테라스 아빠 나가! 아저씨 누구세요? 이거 메롱하고 있는 거야? 데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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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가. 모두들 착석.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귀하디 귀한 인상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왔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눈병이 걸려가지고요, 좀 여러분들 가까이 안 갈게요. 가까이 안 갈 건데 캐스 오징에 여러분들 얼굴이죠? 앞으로는 방법이 없대요. 감기처럼 치유 방법이 없대요.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상처 입고 그럴 때 치유 방법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즐겨야 돼. 저요? 지금 눈병이요? 나 카카시, 나 이거 카카시처럼 사루난이라고 생각하고 쓸게요. 저 인생 즐길 겁니다. 예, 이 눈병 즐길 거예요, 여러분들. 보이세요? 지놀이! 지놀이! 가모이! 나 카카시처럼 즐기면 됩니다. 예, 물론, 이, 아플로 걸리면요, 모래알, 좀 돌멩이가 들어간 느낌처럼 아프고 막 눈물 나고 진물 나고 아침에 눈 뜨려면 여기가 다 진물 때문에 굳어가지고 두 손을 해야 되지만, 어쩌겠습니까? 나 이거 카카시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동료를 잃을지라도 앞으로 나아갔잖아. 진짜 늘 제 이야기를 솔직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저 쿠퍼왕이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에? 가슴 아픈 이야기고 순수하지만 바보 같았던 제 치부 중에 하나예요. 알고 말하세요. 예? 쿠퍼왕이라뇨. 제 이야기를 들려준 이유는요, 특히나 이제 제 10대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좀 되시라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아시다시피 제가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지금의 롤처럼 스타크래프트가 굉장히 유행했었고 스타크래프트를 잘하면 소문이 났어. 여자들한테도 소문이 났어요. 아, 저 친구가 어느 중학교에서 1장이더라. 근데 저 1장이 어느 중학교 1장이라 붙었더니 그냥 개발랐더라. 그냥 우리 부모님은요 저를 공부를 시키고 싶었어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5남매로서 진짜 힘들게 힘들게 공부해서 선생님이 되셨는데 부모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저는 저만의 꿈을 이제 쫓았죠. 프로게이머. 그때 당시 프로게이머는요 여러분들 그 아침마당 같은 데 가면 좀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뭐 그때 이제 임요한 씨가 아침마당 같은 데 나가서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았잖아요. 중독된 거 아니냐. 예, 진짜 그때 당시에는 프로게이머라는 그 직업 게임 중독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많이 달라졌지만.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더 심하게 반대를 했었죠. 제가 프로그램 되고 싶은데 어떻게 했냐면 중3 졸업 때 제 친구들한테 10,000원씩을 빌립니다. 10,000원씩을 빌려서 한 30만원 모았어요. 야, 너 나한테 10,000원만 빌려줘봐. 내가 이거 10배, 50배, 100배로 갚아줄게. 다시 프로그램 될게. 했던 친구들이 진짜 한테 10,000원씩 꽂았어요. 그래가지고 30만원이 모였어요. 중3 때 제 시대 때 30만원은 말이 안 됐어요.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이제 겨울 때 집을 나가요.
그 집을 나간다는 것은 부모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에요. 집을 나간다 어떻게 나간다면 프로게이머의 전망, 뭐 프로게임의 좋은 점, 프로게이머의 뭐 연봉 뭐 이러면서 프로게이머 자체는 순수하게 그렇게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쁜 직업은 아니다. 프라이드가 있고 자부심이 있고 그만한 철학이 있고 하나의 직업으로서 존중받아 마땅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의 신문들을 스크랩해가지고 이렇게 발표처럼 이제 붙여놓은 다음에 편지 썼습니다. 엄마 아빠 난 프로게이머 되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그때 이제 바닥에서 잤거든요. 바닥 그래서 이렇게 바닥 그 이불 안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속옷 몇 개랑 옷 몇 개랑 가방에 챙겨가지고 서울로 그냥 갔어요. 제가 이제 그 서산 터미널에서 서울행 버스 티켓을 타고 편도행을 타고 이제 딱 탔는데 코엑스로 갔습니다. 코엑스에 가서 프로게이머 경기를 보러 갔어요. 그때 이제 병길섭 씨랑 최현성 씨의 태태전이 있었는데 그 경기를 보면 제가 검은색 잠바와 골든 바지를 입고 뒷모습이 나와요. 지금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보고서 서산 사람이잖아. 촌놈이잖아요. 서울이라는 곳은 되게 무서운 곳이었어. 외국이었어. 다른 나라야. 야! 사람 지나가 막 무섭고 막 술 취한 사람이 있어 막 도망가고 막 그랬거든요. 내가 진짜 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목욕탕 심볼 있잖아요. 이제 거기를 막 찾았다가 봐가지고 들어갔더니 이제 마치고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룻밤이요 이랬더니 하고 지금은 막 못 잤지만 그때는 들어보내줬어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샤워하고 목욕하고 거기 취침실이 있어요. 취침실에 들어가면 이제 막 아저씨들 코골고 있고 2층 침대였는데 올라가서 막 자고 그랬어요. 밤에는 그렇게 목욕탕에서 자고 나는 PC방에 가서 이제 스타크래프트로 이제 연습하고 그랬죠. 그래서 한 이제 5일, 6일 정도 됐을 때 그때 이제 길드였거든요. 제가 삼국지 길드였어요. 삼국지 길드 SAM 저 그때 순욱삼이었거든요. 순욱삼이었는데 얘기하는 게 웃기라잉? 그래서 순욱삼이었는데 하여튼 그때 이제 형들이 이제 들어가라 이제 이만하면 됐다 해서 그때 이제 들어갑니다. 진짜로 전 진짜로 혼날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님이 엄청나게 엄하신 분이었어요. 띵동 눌렀는데 들어가서 진짜 혼날 줄 알고 너무너무 겁을 먹었는데 내가 문 여니까 우리 어머님이 딱 나와가지고 울먹거리면서 저 안아주시고 괜찮다고 해주시고 우리 아버님도 처음이었어요. 안 온다는 게 내가 잘못을 했을 때 없는 게 처음이었어요. 저한테 아무 말 안 하시고 돈 내놔라 해서 제가 남은 돈 한 10 얼마인가 드렸어요. 드리고서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뭐 먹고 싶냐 제가 그래서 회 먹고 싶다고 그랬어요. 앞에 있는 상가에 그 횟집에서 회를 사주셨거든요. 아직도 그 회 맛을 못 잊어요. 그때부터였는지 모르겠지만 회를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사실 꿈을 쫓아라 좋은 얘기죠. 그래 하고 싶은 거 해라 후회하기 전에. 맞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저희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과연 프로게이머를 끝까지 해서 될 수 있었을까부터 생각을 하고 됐었으면 지금과 같은 만족도를 제가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좀 무섭거든요.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 그리고 주변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너무 고사하지 말라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후회 안 하게끔 하는 건 참 좋은 일이죠.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이니까. 우리 부모님도 아직도 그래요. 네가 운동한다 했을 때 왜 그렇게 말렸는지 모르겠다. 지금 와서 보니 응? 네가 한다는 걸 한 번도 찬성한 적이 없구나 라고 가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제 경험을 빗대어 말씀드리면 제가 막 원해서 이렇게 온 것도 아니에요. 그때 임기응변으로 버티고 버텨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제 아폴로 눈병처럼 똑같아요. 이거 걸리면 치유 방법이 없대요. 예, 그냥 시간이 지나야만 낫는 거. 졸라 멋있죠? 이게 나예요. 이게 제 개상남자거든요.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하기에 선택을 한다면 거기에 따른 결과는 여러분들의 책임이다. 그게 인생이다. 아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 김그란님 채널에 한번 다녀왔거든요. 진짜 제가 섭외가 들어오면 잘 안 나가요.
왜냐면 제가 개찐따고 나가서도 재밌을 그런 방법을 찾는게 나 혼자 있는게 좋아요. 근데 제가 나갔단 말이에요. 왜 나갔냐면 그래도 많은 풍파를 견디고 여기까지 올라가신 분이니까 배울 게 있으니까 당연히 그래서 나갔는데 그때 당시 이야기가 뭐였냐면 이제 저보고 이제 닥치는 대로 해라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디 나가고 싶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솔로 천국. 전 솔로 천국 나가고 싶습니다. 아니 왜요? 나이 많아요? 저 제게 동안입니다. 예, 동안이고 그리고 왜 젊은 사람들만 그렇게 이제 연애를 하죠? 저 같은 나이 분들은 연애 못합니까? 넷플릭스 그 관계자분도 혹시 제 영상을 보시나요? 보고 계세요? 아 오지 마세요. 여기 눈병 걸려요? 제가 혹시 모르니까 말씀드릴게요. 아 제 멘트 살아있거든요. 헌팅포차다? 헌팅포차 같은 거 가지고 이제 만약에 야 내가 꼬치고 올게. 기다려봐. 안녕하세요? 아 죄송해요. 아 초반에 이렇게 이미 여기서 끝이야. 근데 여러분 꿋꿋하게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저기서 봤는데 아 너무 제 스타일이셔가지고 혹시 저희 합방 가능할까요? 저희 두 명 오셨죠? 저희 두 명인데 아 그러세요? 아 오늘 집에 일찍 들어가셔야 돼요. 아 통금 있으시구나. 아 강아지 때문에 아 집에 빨래를 두고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예? 아니 넷플릭스 관계자님들 보세요. 제 멘트를 보시라고. 이미 살아 넘치잖아. 화로 멘트잖아. 여러분 화로해요. 딱 만약에 마시다가 저랑 눈이 마주쳐요? 정말 좋다. 안녕하세요. 아,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랑 취하실래요? 끝났잖아요. 아, 솔직히 여러분들 이게 와 답답하다. 와! 와! 지금은 편하게 하잖아. 아니 이 세상에 어떤 브이로그가 눈병이 걸렸는데 지금 이러고 그냥 아침 브이로그 하고 씻지도 않고 아 이렇게 축구 바지 입고 합니다. 아 이제 우리끼리 색안경 끼고 하지 말자 이 얘기죠. 제가 웃으세요? 아니 제가 웃기세요? 아니에요. 저 진심이에요. 아니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 시대의 상남자 아빠메일은 지금 몇 명 없어요? 아니 품절남 되기 전에 지금 데려가라고요. 아니 진짜 이해 못하겠네. 저요? 한 달만 주면요 몸 만들어요. 저요? 나가면요 여자 앞에서 아무나 데려가 봤자 예? 아 답답하네 진짜 이 양반. 가면 책은 먹는 마냥 말도 못하고 예? 자기 이미지만 챙기고 저 그런 거 안 합니다. 아 지금 제가 무슨 인스타 릴스나 이런 브이로그 같은 거 너무 솔직한 모습이랑 여러분들 좀 웃으시라고 제가 하는 거지. 내가 솔직히 지하철에서 꽁꽁 숨기고 온다면서 엄마가 왜 야동킨다면서? 그게 접니다. 부끄러워요? 왜 창피합니까? 창피한 건 여러분들 와꾸죠. 제 핸드폰 꺼보세요. 액정에 뭐 보여요? 오징어 보이죠? 그게 창피하죠. 죄송합니다. 늦기 전에 저 쓰십시오. 예. 네. 한번 미팅이라도 합시다. 예. 네. 아 그냥 커피 한잔 먹읍시다. 연락 주세요. 이? 자 이번 새로 나온 거죠? 임팩트 웨이 프로틴 몽블랑. 이 몽블랑 되게 맛있다고. 미숫가루 영양인데? 진짜 먹어볼게요. 마블과 콜라보한 리미티드 에디션 쉐이커 통이랑 임팩트 웨이 프로틴 몽블랑 맛 바로 볼게요. 바로 탑3. 편집 안 했죠? 진짜 개깨끗하게 나온다. 보세요? 아이! 아니 건더기 하나도 없네. 잘 녹네. 와 이거 무조건 사세요. 미숫가루 맛이 나는데 진짜 맛있고 진짜 잘 녹네. 아니 건더기 아무것도 없어요.
자, 저는 또 다음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진정한 알파메이랑 상남자의 지침서 마랑 브이로그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이거 받고 가세요. 감옹이. I miss that sexy smile.